안녕하세요. 제품 소개를 맡은 쇼호스트 박나래입니다. 옆에는 코리아 디지털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팀장님,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코리아 디지털은 1997년부터 센서 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통해 200여 종의 다양한 센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탁월한 센서 전문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 과학 실험 기자재 시장 점유율을 70%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4차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스마트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코리아 디지털은 연구에서 제조, 마케팅, 영업의 일체화로 연구소에서 개발된 품질 높은 상품을 자사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시에 공급하는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용 센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기업, 코리아 디지털의 센서큐브의 제품들 이 시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상품은 CO2 센서 모듈이죠? 네, 제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코리아 디지털 센스큐브의 주력 제품인 저희 CO2 제품군인데요. 저희 CO2 제품군은 저농도 및 고농도 제품군으로 구분되는 CO2 센서, 듀얼 웨이브렌스 NDIR 방식의 CO2 가스 센서 모듈입니다. 일반적인 싱글 웨이브렌스 타입과는 달리 장기간 제품을 사용해도 경시 변화나 외부 온도에 의한 영향으로 측정 오차가 커지지 않아 장기간 안정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CO2 센서 모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네, 저희 CO2 센서는 자체 개발한 듀얼 웨이브렌스 NDIR 방식이 탑재된 제품군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내외, 환경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유럽이나 중국 시장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투입되는 장비나 시설에도 꾸준히 당사 CO2 제품군이 적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 시험 설비나 CO2 챔버, 셀 인큐베이터나 환경 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상품은 O2 센서 모듈인데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네, 저희 O2 센서 모듈 및 저희 컨트롤러를 말씀드리면, 저희 O2 센서는 이제 상온에서 검출 가능한 갈바닉 방식, 모델명으로 KCD-OM100 모델이 있고요. 장기 사용이 가능한 지르코니아 방식, 모델명으로는 KCD-OM310, 320 모델이 있습니다. 또한 지르코니아 방식의 KCD-OM200이라는 컨트롤러는 출력 신호의 우수한 직선성을 나타내며 디지털 방식이라 사용자가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OM200 시리즈는 다양한 출력 신호와 원격 제어용 오픈 컬렉터 이접점을 이용해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또한 작고 가벼워 어느 환경에서도 간편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O2 센서는 그럼 O2 센서 모듈은 현재 어디에 사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저희 산소 부족에 의한 인명보호, 밀폐 장소에서의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가스 유류 등 연소기기 제어기, 또한 작업장이나 실험실의 공기질 모니터, 또한 이제 제철소나 가스 혼합 공정 제어용이나 셀 배양 등 의료 및 관련 실험 장비, 마지막으로 농작물 저장이나 보관 운송 기기 등에 두루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산소 센서 모듈이다 보니까 이렇게 호흡을 할수 있는 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하실 제품은 농협 환경 센서죠. 이 제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일단 농업 환경 센서 중에서 이제 스마트팜 산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저희 모델명 P30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제 PHEC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팜 산업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MCU가 탑재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또한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처리와 간편한 설치와 또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측정치, 실시간 pH, EC 양의 온도값, pH, EC 설정값, pH, EC 접점 등 동작 시간 등 동작 간격 설정 등이 있으며, 파라미터 값을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농협 환경 센서는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아, 네. 주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PE300 모델은 저희 식물 공정이나
수경재배 쪽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농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토양 함수율 센서나 일사 센서, 그다음에 수온 센서, 온습도 센서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네요. 여기 앞에 진열되어 있는 거는 다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이 제품은 어떤 센서 제품인가요? 아, 네. 요 제품은 이제 저희 코리아 디지털 이제 사이언스 큐브 사업부에서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는 이제 전국 고등학교 70%의 선택, 지능형 창의융합형 과학 실험실 환경 구축을 위한 무선 센서 키트를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학생들이나 저희 소비자층에서 많은 호응을 또한 얻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상품인데요. 그러면 팀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저희 코리아 디지털은 그동안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계측기 분야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제품군이 해외에서도 지속 관심을 받고 있어 수출 부분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고객사가 현장에서 손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계측기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폭넓게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센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코리아 디지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아 디지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팀장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